지금 가족들끼리 산소 갔다가 청량산에 있는 펜션에 왔어요. 여기 브론코 보이시죠? 맛있다. 이게 봉화 한우거든요. 봉화 한우 진짜 맛있습니다. 봉화 한우.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브론코 오늘 여기까지 타고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본격적인 시승기는 내일 이제 주행을 하면서 시승기를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새로운 차입니다. 진짜.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만나요. I 다음날 아침입니다. 브론코를 타고 오늘은 청량산 부근에 나들이.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나들이를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여기 문 여는 게 터치예요. 터치 터치. 열었어. 카메라 설치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열어요. 이걸 이렇게 열면은 트렁크가 됩니다. 닫을 때는 얘를 먼저 닫으면 안 돼요. 얘를 먼저 닫으면 안 닫혀. 리어 스포일러로 써도 되겠는데, 근데? 열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 일단 지프 랭글러가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지프 랭글러는 4기통 터보 엔진이죠. 얘는 일단 6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라는 점에서 엔진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공회전하고 있을 때도 그 엔진 4기통 달달달달 하는 그 소리가 아예 없고 그냥 6기통 특유의 그 부드러운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랭글러랑 여기 청량 산자락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앞유리가 워낙에 수직으로 잘 서 있어가지고. 우와, 저긴 뭐야? 나 여기 가는 길? 오프로드가 있네, 갑자기? 사륜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뭘까? 산길 회전 보조. 아, 산길 회전 보조. 새로운 기능인 것 같아요. 사륜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야. 네. 와, 완전 오프로드 제대로네 여기. 기초. 아 근데 엑셀 페달이 너무 약간 예민하네. 엑셀을 밟을 때 차가. 와, 여기 개울물 잠시 구경하세요. 야. 저쪽이 깊을 것 같아 물이. 저 앞에 저것도 너무 풍경. 저게 뭐야 저게? 그러니까 여기만 그러네. 저쪽에는. 근데 여기서 사륜 하이 말고 제 생각에는 사륜 로우가 맞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N으로 변속을 해야지 변속이 됩니다. N으로 변속하고 로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트랙도 켜지고 카메라도 켜집니다. 주위를 살필 수 있게 가볼게요. 우와, 엑셀 페달을 밟아도 차가 안 움직이나 싶었는데 엄청 정교하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여기서 너무 좋잖아. 로우 모드는 확실히 다르네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길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사진이나 한 장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풍경이 진짜 기가 막힌데요? 와, 휠 트래블이 장난 아니네. 튜닝을 조금 더 해가지고 사고를 좀 더 높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붙잡고 있어. 가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재미는 이 뭔가 오프로드에 도전하는 그런 느낌. 아, 뭐 장난감 같은 느낌. 장난감 산 느낌. 랭글러도 한참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막 알아봤었는데 브론코도 아, 너무 끌려요. 사고 싶어. 태어나자 고추 달라고. 아, 은재도 할 말 하고 있고 엄마 아빠도 고춧가루 얘기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노래까지 틀었습니다, 이제. 이게 애기가 5살 정도 되면 카 오디오 따로 필요 없어요. 뭐 뱅앤올룹슨, 뭐 하만카돈, 뭐 바워앤윌킨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3000cc 트윈 터보 엔진이라서 이 지금 5명 타 있고 짐 가득 실려 있는데 뭐 동력의 부족이 전혀 없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경치 좋은 곳이 또 있습니다. 아, 옛날에 이렇게 안테나 달린 차 타면은 항상 저 안테나 끝에 잠자리가 많이 앉았는데 브론코도 마찬가지로 이게 잠자리가 안 돼. 이 6기통 엔진이라든지 확실히 되게 조용하고 힘이 넘칩니다. 힘이 넘쳐. 향적사? 자, 향적사 가는 길이 오 아주
오, 오르막이. 이런 길은 근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브론코한테. 와. 아니, 차가 너무 힘들이지 않고 올라가서 당황스러운데? 아, 뭐 부하가 걸리는 느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야. 자, 향적사 도착했는데, 와, 풍경이 너무 예쁘다. 풍경이 너무 예뻐. 이걸 여기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 볼까, 여기? 안 돼. 아, 차? 응. 그림이다, 그림, 진짜. 아니 저 멀리 보면 산이 그냥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저 높은 산이. 자, 사륜으로 달려야겠죠? 당연히. 그 서킷에서 막 타이어 태우면서 달리는 그런 재미도 있지만 오프로드를 달리는 재미도 엄청납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에 있는 재미죠. 그래서 오프로드 재미도 한번 빠지면 맨날 구글 어스 앱 깔아가지고 인도 찾고 막. 또 이게 약간 캠핑이랑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길을 가서 캠핑을 할 수도 있고. 정답은 스포츠 드라이빙이나 오프로드 주행이나 두 개 다 하는 게 정답이다. 와, 끝내준다. 이제 노래 가려나? 여기서 이제 좀 더 기분을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뚜껑이 열려요,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뚜껑이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지금 여기 보니까 롤바에 막혀서 열리진 않는데 이거 열면은 어쨌든 뚜껑도 열립니다. 아무튼 오픈 할 수 있다는 거. 여기도 있었어,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랭글러 때도 느꼈는데 이 브론코도 마찬가지인데 차에서 잡소리가 많이 안 납니다. 이런 도로를 달리면 막 잡소리가 엄청 날 것 같은데 잡소리가 잘 안 나요. 이 설계 자체를 오프로드 주행을 완전 잘 할 수 있게 설계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올로드에서 잡소리가 나요. 저 뒷부분에서. 와, 산 봐봐, 산. 자, 이런 도로에서는 엔진 파워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속도를 내서 달려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니, 항상 오프로드 타다가 이렇게 올로드 들어오면 느껴지는 게 인간이 왜 아스팔트 개발했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아, 이래서 아스팔트가 만들어졌구나. 아니, 임산부를 이런 짓 하면 안 될 것 같아. 예진아, 예진이 괜찮아 지금? 뱃속에 아무것도 없지? 이번에는 관창폭포라는 데 가보려고 합니다. 관창폭포. 관창폭포 다 저기다. 관창폭포라는 곳에 왔습니다. 와, 멋있다. 예진아, 이런 오프로드 차량 타는 건 어떻게 생각해? 너무 피곤해. 우와, 좋다. 와, 너무 맑고 너무 좋아요. 이야. 와, 자연의 신이다, 자연의 신. 이 돌. 와, 말도 안 돼. 우와. 우와. 물 차갑다고? 우와. 이야. 브론코의 앞모습은 새로운 느낌이긴 해요, 확실히. 근데 어쨌든 원형 헤드램프를 썼다는 거는 그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거지. 지바겐, 랭글러, 그 수많은 아이코닉한 차들, 뭐 미니, 포르쉐. 그래서 그 더 아이코닉해 보이긴 해요. 근데 여기다 재미를 줬어요, 이렇게 하나씩. 뭔가 전원 버튼 같기도 하고. 그리고 대문짝만하게 브론코를 써놨는데 또 이게 흰색으로 써놨어요. 메탈이 아니라 흰색. 뭔가 레트로한 감성이 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 사이드 미러가 있는 이 팔, 정말 말 그대로 사람 팔 같아요. 이렇게 주먹 쥔 사람 팔 같죠. 이렇게 주먹 쥔 사람 팔 같죠. 근데 진짜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이드 미러가 문짝이 안 달려 있어요. 문짝을 뗄 수 있잖아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어도 사이드 미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미러가 되게 재밌어요. 이 사이드미러 애프터마켓 용품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이드미러를 보면은 브론코의 어떤 진짜 브론코만이 줄 수 있는 저 느낌, 디자인적인 느낌. 사이드미러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굉장히 외관에서 캐릭터가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이드미러를 한번 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이드미러밖에 안 보여. 와 진짜 여기 흔들다리지 저거? 흔들다리. 흔들다리 맞을 거야, 그지? 와 너무 풍경이 좋아. 청량산. 진짜 푸르르다, 푸르르. 청량산자락입니다. 청량산자락. 이륜 모드에다 두고 달리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여러분 이 브론코가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해요. 스포츠 모드 한번 놔볼게요. 패드 시프트는 없어, 아쉬운 게. 여기 있어요. 여기서 조작해야 돼요. 네, 사실상 주행하면서 패드 시프트가 여기 없으니까 온전하게 주행은 못하죠. 근데 달려보면 이게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니까요. 엔진 출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와 근데 이게 좀 달리니까 풍절음이 장난 아니다.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충분히 스포츠 드라이빙을 받쳐줄 파워를 갖고 있긴 있어요. 재밌게 달릴 수 있었을 텐데 패드 시프트가 없어. 아 패드 시프트가, 패드 시프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맛있다 이 과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야? 피넛버터. 피넛버터. 피넛버터 맛있더라고. 여러분 코스트코 가면 이거 꼭 한번 사보세요. 통에, 동그란 통에 들어있답니다. 봐봐. 아 왜 뱉어? 예진아 왜 뱉어? 아 이것만 주면 어떡해. 이거 짭짤한 거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피넛버터 너무 맛있다. 응?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브론코로 오프로드 다 타보니까 어때? 그냥 확실히 휴가철에는 좀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놀고 싶잖아. 마스크도 막 안 쓰고 싶고. 근데 그런 길을 찾으러 갈 때는 이 차가 제일 1순위일 것 같고. 스트레스 풀러. 혼자 어디 가고 싶다. 할 때 이런 오프로드 타면 너무 좋을 것 그치. 같아. 이게 온로드를 처음 탔을 때는 왜 이렇게 차가 불편하냐고 예진이가 그랬잖아. 실제로 이 바디온 프레임 승차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모노코크 셰시랑 이 프레임 바디로 불리우는 이 바디온 프레임 셰시는 확실히 달라요, 승차감이. 그래서 이 올로드로 그냥 이렇게 타면은 충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요. 물론 공기압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공기압이 지금 44 막 이렇게 들어있던데 아무튼 일반 승용차의 승차감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되게 러프하고 대신 되게 스포티해요. 그치? 근데 그런 오프로드 주행을 완벽하게 그렇게 오프로드 주행을 좀 빨리 달려도 되게 차가 안정적이고 되게 좋잖아. 그런 걸 경험해보면 이 승차감이 오프로드 때문에 올로드에서 약간 희생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지. 이제 이 차가 이해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오프로드 같은 거 안 타보고 그냥 처음 타서 올로드만 타본다 그러면은 왜 차가 왜 이래? 이렇게 처음에 당황하는 거지. 다 똑같아요. 브론코도 그렇고 그 루비콘도 그렇고 G-Wagen도 이래. G-Wagen도. 브론코는 상대적으로 모델을 단종시켰다가 다시 부활시킨 거라서 참고할 만한 옛날 차가 진짜 옛날 차인 거야. 영화에 나오는 옛날 브론코. 옛날 차.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헤드램프도 조금 더 독창적으로 가운데 선도 넣어보고 앞에 저 본넷 위에 저 손잡이도 넣어보고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시도해보고 그리고 사이드뷰나 리어뷰도 그냥 이제 새롭게 창조해낸 디자인인데 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적인 완성도만 놓고 보면은 루비콘보단 브론코가 더 나은 것 같아. 디자인적인 완성도만 놓고 보면. 근데 이 브론코도 브론코 랩터라는 게 있어. 외국에 브론코 랩터가 나오거든. 브론코 랩터는 훨씬 더 멋있더라고. 이 오프로드 타는 차들은 타이어가 좀 커야 됩니다. 타이어가 커야 되고 차고도 더 이거보다 더 높아야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BPD 솔림 있잖아. 솔림차 이거 사나. 이거 사가지고 더 크게 커스텀했어. 타이어도 더 키우고. 근데 어울려. 솔림한테 어울려. 자 아무튼 브론코 지금 저희는 봉화 저희 아버지 고향인데 여기가 그 돼지고기 솔잎 돼지구이 뭐라 그래야 되지? 솔
솔. 어, 방금 솔 얘기했는데 솔 얘기가 또 맞네. 숯불. 아니 솔향. 숯불구이인데 솔 솔잎을 넣어서 숯불구이를 하는데 그게 되게 여기에 그 상징이에요. 봉화의 맛집. 자 이럴 때도 보면 뒤에 뿌지직 소리가 나. 그치? 맞아. 이게 온로드에서는 오히려 저런 소리들이 거슬리고 오프로드 가면은 오히려 잡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다들 차들이 다 너무 똑같잖아. 다들 뭐 GV70, GV80 워낙 많이 타지. 산타페 투싼 워낙 많이 타지. 다들 똑같잖아. X5, X3, 뭐 GLE 다 똑같잖아. 네? 차들 중에서 아 난 좀 다른 차 타고 싶은데. 난 나만의 차를 좀 타고 싶은데. 그러면은 되게 브론코가 매력적인 것 같아. 어. 뭐 많이 팔릴 차도 아니고 이 차가. 그지? 루비콘이 당연히 훨씬 더 아이코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브론코도 아이코닉한 매력이 떨어지지도 않아. 워낙에 인기 있었던 옛날 모델이 있어가지고. 자 브론코 사진을 봤다고 쳐? 브론코 옛날 거 어때? 멋있다. 와. 확실히 클래식한 매력이 있는 거 같아. 진짜 예쁘다. 어. 그지? 예쁘지? 뭐가? 솔잎 돼지 숯불갈비 숯불구이 파채랑 양파랑 고추랑 가지랑 고기랑 콩나물이랑 이 음식이에요? 나도 짜요! 이세 개? 언제랑 나왔어? 이 봉화의 특산품 봉화의 상징 솔잎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새우젓만 찍어서 먹어봐요. 자 밥은 잘 먹었고 자 그렇다면 이제 브론코 옆모습은 저 휠 아치 있죠. 휠 아치가 너무 동그래요. 동그랗고 그 나머지를 구성하는 모든 라인들은 전부 다 직선이에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SUV라고 하면 앞은 좀 짧더라도 뒤에가 좀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얘는 브론코는 앞에도 굉장히 짧고 뒤에도 굉장히 짧습니다. 접근각, 이탈각 아주 좋겠죠. 이 디자인이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기능에 우선한 그런 디자인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앞이 전륜구동차처럼 되게 둔탁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 개인적으로 이 앞모습이 뭐랄까 약간 둔탁해 보여요. 둔탁하고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와 저기 숯불 굽는 저 연기 나온다. 여기서 봤을 때 있죠. 여기서 봤을 때는 저 부분에 힘이 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뒷부분은 뭔가 되게 짧은 오버행으로 이렇게 딱 잘라낸 게 리어 오버행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뒷부분만 놓고 보면은 되게 작은 차의 어떤 일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막 스즈키 짐니나 막 그런 차들 같은데 얘가 실제로 보면은 뒤에가 저렇게 짧지만 옆에서 와서 보면 앞도 짧고 뒤도 짧은 여기가 상대적으로 긴 그런 되게 좀 독특한 사이드 프로포션을 갖고 있어요. 뒤가 되게 컴팩트하다 보니까 앞이 상대적으로 좀 헤비해 보여요. 그래서 앞이 전륜구동 차의 그 둔탁함? 그런 것도 약간 느껴지는데 생긴 게 약간 귀엽게 생겨가지고 뭔가 용서가 되는 느낌이랄까? 이게 없던 차잖아요. 브론코가 없던 차잖아. 지금 새롭게 디자이너가 새롭게 디자인한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프로드의 기능에 아예 맞게끔 프론트 오버행 짧게 만들고 리어 오버행 아예 극단적으로 짧게 만들고 접근각 이탈각 좋게 만든 그게 디자인에서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론코가 이 여기서 봤을 때 있죠. 리어 쿼터뷰에서 봤을 때 여기 뒤가 되게 짤뚱한 느낌? 앞은 이렇게 확 나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차가 되게 독특한 차를 보는 느낌이에요. 브론코는 말이 아래로 떨어지는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향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아쉬워.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옆으로 뛰었으면 좋겠는데 아래로 뜁니다. 아래로. 자 식사 후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뭔가 좀 아까워서 근처에 커피 한잔 하려고 검색을 하다가 아주 좋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이 카페 강추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와 여기 거의 여기 찾아오는 게 너무 힘드네.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림 같은 배경도 있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봉화. 봉화에 와서 숯불갈비 먹고 아까 카페 이름이 뭐였지? 비진수. 아 비진수 카페 한번 가보시길. 비진수 카페 가셔서 인생샷 가족샷 한번 남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근데 그런 생각도 한다. 이제 모든 차들이 전부 다 바디온 프레임을 안 써.
오프로드의 명가인 랜드로버는 바디온 프레임이 이제 하나도 없어. 디펜더조차도 모노코크 바디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바디온 프레임이 2022년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오프로드 매니아들이나 이런 정통 4x4 매니아들한테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야. 네. 프레임 바디가 없어졌다는 거는 그걸 안 쓰지 않아도 기술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계속 이거를 고집한다는 거는 약간 뒤처지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진 않아. 모노코크 레인지로버 오프로드 잘 탄다고는 하지만 아까 그런 길 그렇게 타잖아? 차체가 변형이어가지고 여기저기 찌그덕찌그덕 잡스리 엄청 많이 생겨. 그러니까 오프로드 기능을 잘 타는 요즘 최신의 차들이 기술력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진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저렇게 타잖아? 그러면 차체가 유격이 생겨서 이제 알 것 같아. 이미 후줄근해지는 거야. 간단하게 잡아주는 그게 아니라. 그치, 늘어난 고무줄 팬티줄처럼. 근데 프레임 바디는 사실 그런 건 없어. 프레임 바디는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거야. 장단점이 장단점이 있지. 근데 되게 브론코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을 법한 게 뭐냐면 브론코는 이런 프레임 바디도 나오고 모노코크 바디도 나와. 선택할 수 있게 했어 소비자들한테. 이런 프레임 바디가 싫은 사람은 모노코크를 사세요. 프레임 바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프레임 바디를 사세요. 그걸 선택하게 했습니다. 자, 연비가 지금까지 7.4km 나왔거든요. 자, 리셋을 한번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건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고속도로 연비 운전할 거예요. 물론 막히는 구간 엄청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과하게 주행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타면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브론코가 자동 10단 변속기거든요. 예전에 이건 자동 10단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 풍절음이 장난 아니다. 자동 10단인데 워낙 변속을 자주 하니까 엔진 RPM을 거의 의식을 안 하게 돼요. 게다가 엔진 RPM이 바늘로 안 돼 있고 그냥 저기 완전 알아보기 힘들게 소극적으로 표시를 해뒀거든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 RPM을 거의 안 보게 되는데 만약에 엔진 RPM을 본다고 해도 계속 변속을 너무 티 안 나게 자주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몇 단인지도 모르겠고 주행 모드는 후륜으로 해볼게요. 후륜으로. 와, 이 공기 저항이 엄청 날 거다. 이 고속 주행하면 이 차가. 이 유리창 이렇게 서 있는 차들 운전하면 진짜 공기 저항 장난 아닌 게 막 느껴집니다. 야, 변속 지금 변속기가 몇 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10단이네. 10단. 이쪽에 있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패드를 만졌을 때 그때서야 단수를 저기다 표시해 줍니다. 9단, 10단. 내려오는 말이 아니라 한 요 정도면 돼도 좋았을 것 같아. 일단 요 정도. 아, 근데 이러고 보니까 뒷다리가 이상하구나. 그나저나 랩마운트의 향연입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거는 더블 석션 거치대. 이거는 6,000개 판매된 A필러 거치대. 이거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최고인 트리플 석션 거치대. 그리고 브론코가 여기에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 소재가 아예 안 미끄러지는 그런 소재예요. 거의 사포예요, 사포. 빼빠. 그 이 손잡이가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손잡이가 있고 에어컨이 여기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타기가 좋습니다. 여기 잡고 타기가 좋아요. 그래서 에어벤트가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고 저 에어벤트는 완전 저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공간을 이렇게 확 파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짝을 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도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문짝에는 윈도우 버튼이 없습니다. 윈도우 버튼은 가운데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것도 여기 있는데 이게 방향이 이렇게 역방향으로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를 내리고 싶을 때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쪽을 올려야 돼요. 역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고 났나봐요. 지금 엄청난 정체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 막히는 도로에서는 세팅이 안 됩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야 이제 세팅이 되는데요. 다시 20km 이상에서 세팅이 되는데 속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이 크루즈 컨트롤 해제가 돼요. 사실상 이런 정체길에서는 수동으로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좀 아쉽습니다. 엄청 막힌다. 야, 그래도 이게 브론코가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이 시트 포지션도 높고 앉아있다 보면은 양 옆에 저 본넷에 달려있는 저 손잡이 같은 게 딱 존재감 있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승용차들이 되게 아래로 보여. 되게 높아요, 차가. 그래서 저 앞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렇게 보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지금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국도로 가고 있습니다. 워낙 막혀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일단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달리니까 당연히 크루즈 컨트롤은 꺼졌어요. 20km 미만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이 저 이렇게 찍찍 짝대기 거지면서 꺼집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달릴 때는 크루즈 컨트롤 좀 필요한데 연비는 진짜 연비 중에 해봤는데 9.8km 나왔습니다. 물론 정체길도 조금씩 있었긴 했지만 확실히 3000cc 엔진은 경제적인 주행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막히나 봐요. 완전 지금 빨간불이에요. 어쨌든 연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 켜봤습니다. 다시 끄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날씨다 진짜, 그치? 고속도로 주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국도 주행하는 게 더 재밌어요. 맞아. 엄청 막히긴 하네.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에선 사실 이 프레임 바디 티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국도 주행을 해보면 이 프레임 바디 티가 좀 나죠.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 그리고 매뉴얼 뚜껑 밟을 때, 이럴 때 티 많이 납니다. 진짜 사이드 미러밖에 안 보여. 어느 순간부터 여기 안테나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프레임 바디, 대배기량 6기통 트윈 터보 엔진, 이 두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오프로드까지 신나게 주행하고 나니까 브롱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예진이랑 같이 오프로드 주행을 좀 더 해보면서 천천히 설득 작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안오준TV 구독, 댓글, 새 영상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손 안에 자동차 전문가 인포카를 소개해드립니다. 예진이와 함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성 오너분들도 손쉽게 쓸 수 있는 최고의 내 차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게. 일단 어플에다가 인포카를 다운로드해. 자, 다운로드를 했으면 인포카를 열어줍니다. 굉장히 작지. 설치도 굉장히 쉽습니다. OBD 여기 있네. 맞아, 거기다 꼽아주면 돼. 되게 쉽게 장착했네? 이 인포카를 통해서 내 운전 패턴이나 성향은 어떤지, 계기판에는 그냥 일반 경고등만 띄우는데 정확한 고장은 무엇이 떴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포카와 함께 스마트한 카라이프 되세요.